여러분, 체조형 쉼터는 최장 12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12년 뒤에는 어떻게?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여러분, 이제 농막에서 마음 졸여가면서 불법 거주하지 마세요. 올해 12월부터 숙박도 가능하고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까지 설치가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시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농막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농막도 체류형 쉼터도 양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 이제 농막도 양성화해서 잘수 있고, 체류형 쉼터를 지어서 넓게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거니까 너무 좋잖아? 이런 생각 하시죠? 기존의 농막 가지신 분들 체류형 쉼터도 좋다고 양성화하셨다가는 12년 뒤에는 불법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농막마저 철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농막 가지신 분들은 양성화 하시기 전에 심사숙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앞에서 좋은 소식이랑 안 좋은 소식을 한꺼번에 전해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숙박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보도 자료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많은 분들이 기존에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제가 담당 부서 담당자님께 전화를 해서 이번에 문의를 한 것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12월부터 체류형 쉼터 도입 확정 발표가 8월쯤에 날 거라고 했는데요.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2월부터 숙박 가능한 농촌 체조형 쉼터를 도입을 해서 농촌 생활 인구를 늘려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존에 궁금해 하셨던 것들을 추려서 담당 부서 담당자님과 통화를 직접 해봤는데요. 먼저 통화 내용 한번 같이 들어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체조형 쉼터 관련해서 뭐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내구 연한 등을 고려해서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12년이 혹시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류형 쉼터 이제 못 쓰시는 거죠. 못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그거를 허물고 다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한 세대당 체류형 쉼터 하나 사용할 수 있고, 그 기한이 12년이라고요. 이제 귀농귀촌 하시기 전에 농촌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설치하는 임시 숙소인 거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이 농촌에 대해서 알아보시는데 12년이면 충분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설치되어 있던 게 12년이 지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건축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농지에 있는 건축물은? 원상복구 하셔야죠, 농지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설치 제한이 있다고 했는데 설치 제한 지역을 이건 어딘지 정확히 알 방법이 있나요? 설치하시기 전에, 네, 농지 담당자 지자체에 가셔서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잖아요. 기존 농막 가지고 계신 그분들이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신고해서 전환 허용한다고 하셨는데 소유자가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올 12월부터 시행 예정이거든요. 지금은 법안 하위 법령안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행을 위해서 세부 지침 마련 중이에요. 12월 업무가 시행되면서 지자체에서 숙지하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기존 농막 있는 사람들이 체조형 쉼터를 따로 설치할 수 있어요? 동일한 필지에? 같은 필지에는 체류형 쉼터랑 농막 합쳐서 연면적 33제곱미터가 넘으면 안 돼요. 아, 그냥 그 10평 이내에 두개다 있어야 된다. 만약에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상수도 있잖아요. 자치단체 상수도나 마을 상수도 같은 인입 여부가 지금은 또 자치단체마다 조례가 각각 틀린데 이것도 그러면 자치단체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 정화조도 지자체마다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사전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있잖아요. 절대농지라든지 맹지라든지 뭐 그런 데는 설치 가능해요? 개발 제한 구역도 저희가 아니라 저희 국토부에서 관리하시잖아요. 네. 저희 농막 같은 경우죠. 저희 농지에는 농막을 지을 수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 내 농막은 별도로 개발 제한 구역법에 따라서 허용을 하고 계세요. 계속 그 법에 따라서 지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법에 다 맞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농막을 허가 없이 지으셔도 되겠는데 저희 법상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으셔야 지을 수 있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국토부에서 별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상에는 농막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해놓으셨는데 최종 시점은 아무래도 새로 생겼다 보니 별도로 그쪽에 국토부에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 시행이 시작이 되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신청이? 아니요.
지자체가 여기가 자기네 조례에서 정한데 금지 지역인지도 봐야 되고 보시면 다른 요건도 많아요. 신청을 하실 거면은 소방차나 앰뷸런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실제 그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어도 현황도로가 있는지 이런 것도 실제로 보셔야 되고 수도 전기 정화조 이런 것도 되는데 안 되는데 다 다르니까 미리 물어보셔야죠. 그걸 온라인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농지에 숙박하면서 쉴 수 있고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의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10평 이하의 가설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된 거고 영농농지에 별도 면적 제한은 없다. 그러니까 기존에 1000평 이하 농지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내용이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까지 처마를 허용하고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데크를 허용하고 기존에는 농지를 사서 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지목을 대지로 바꿔야 했는데 최주영 심터는 지목을 바꾸지 않고 농지 그대로 두고 환경, 안전성 등에 대한 입지 기준이 충족한다면 소형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건데 심터 설치 후에 신고를 하고 농지 대장에 등재를 마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구 연한 등을 고려해서 최장 1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주영 심터 소식을 처음 듣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아니 이거 뭐 그냥 기존 농막을 전부 다 양성화해서 체류형 쉼터로 하면 되지 이건 뭐 농막 따로 체류형 쉼터 따로 복잡하게 이게 뭐냐 이런 생각.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농식품부에서 작년 5월에 농막에서 숙박은 절대 불가라고 관리기준 강화를 할 거라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농사 짓다 보면 하루에 끝나지 않고 이틀이나 3일 며칠씩 돌봐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짓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논란이 일면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간 일반 국민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했고 올해 2월에 농촌 체주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처음 발표를 했고 오늘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 체주형 쉼터 시행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체주형 쉼터 발표 소식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최장 12년까지의 기한이 있다는 것인데요. 12년이 지난 뒤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담당자님과 통화했던 내용 들으셨죠? 지자체별로 조례가 각자 다르니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관할 부서에 직접 찾아가서 문의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농촌 체류형 쉼터를 하실 분들은 관할 부서에 직접 찾아가서 철저하게 문의를 하시고 시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발표 자료에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아 이건 다 되겠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농막 설치 기준도 지자체별로 달라서 많이 혼란스러웠던 거 이미 기존에 많이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꼭 확인하셔서 우리 달시님들이 피해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식들 잘 챙겨보고 있다가 추가로 발표되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또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달시님들은 오늘 보도 자료에 약간 조금 실망한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보도자료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모두가 기다렸던 숙박이 된다는 점 하나는 잘 된 것 같고 나머지는 저희가 체크할 것도 많고 알아볼 일들도 많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기다린 만큼 이번 기회에 농촌에서 행복하게 농사도 지으면서 행복한 모습도 저희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